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일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에 이제 도쿄에 물건을 좀 사입을 하여 공항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 가볼 수 있어요. 주말에만 해도 충분히 수직 5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한국보다는 훨씬 싸서 네. 싸고 물건이 많고 한국에서 판매를 할 때는 네. 얼마까지 판매를 할 수 있고요? 30%에서 40% 붙여서 팔고 있어요. 여기는 오모테 산토라는 거리고요. 알프로렌, 네. 메종 마르시엘라, 시리지, 겐조, 뭐 앞에 보이시면 디올도 있고 건물 하나 통째가 다 디올이죠? 네, 맞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매장이 시리지 매장.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매장에서 비싸게 팔아도 물건이 없습니다. 그나 사이. 진짜 오늘 물건 안 살라 그랬는데. 그니까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일본 매입 기준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기간이 더 길수록 가격이 2~3배가 되는 그런 옷들이나 뭐 잡화들이 많아가지고 2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한 100만 원 이상 받은 것도 있어요. 티셔츠 한 장에. 오늘 총 얼마나치 사신 거예요? 적당히만 샀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닐 계획이신가 봐요. 그렇죠. 그럼요. 내년은 이제 미국도 가고 태국도 네. 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로 갖고 여행한다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일본에 이제 도쿄에 물건을 좀 사입을 하여 공항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 가볼 수 있어요. 지금이 새벽 4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일찍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공항에 가서 이제 수속하는 과정도 꽤 길기도 하고 이제 입국 수속 받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90년생이고요. 이름은 이호준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뭐 브랜드 상품과 뭐 생활 잡화, 병행 수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평균 몇 번이나 나가시나요? 많이 나갈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고 뭐 평균적으로는 3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브랜드 상품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브랜드 취급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좀 수요가 많은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일본 브랜드도 많이 취급을 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두 분이 연인? 아니요. 저는 결혼을 한 사람이고 네. 애기도 있고 캐리어가 두 개씩인데 두 개씩 들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넉넉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럼 브랜드 제품 같은 것도 개인이 네네. 직접 뭐 대리점 계약 이런 거 안 하고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하죠. 그거를 보통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불리고는 있는데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물건을 바잉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서 물건을 대리 구매를 해서 정식 통과 후에 이제 유통하는 거를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판매하면은 따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제가 못 잤죠. 거의. 네. 그래도 한 시간? 이제 비행기에서 자면 되니까. 일본까지 가는 비행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그죠. 한 2시간? 그렇죠. 근데 오히려 중간에 자는 게 더 안 피곤해요. 푹 잘 수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하시기 전에는 어떤 네. 일 하셨어요? 중국 구매대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매대행이 직접 해외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유통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 텐데 네. 직접 나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 성격 자체가 뭐 한 곳에 가만히 박혀서 일하는 스타일이 일단 아닌 게 제일 컸었고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고 봐야 되죠. 반면에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소싱을 하고 병행 수입을 하는 일들은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기... 더 끝에. 더 끝에였어요? 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운지 가고 있어요. 맛있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맛있는 걸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유혜진 대표님은? 네. 아 저는 네 비밀인데 네 37, 87년생. 아, 네, 저 한참 동생이에요. 액면가는 제가 한참 위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갈 때마다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경비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비행기랑 호텔 숙박해서 100만 원 안 줘? 넉넉하게 하면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필요한 경비가 1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물건을 사오게 되면 그 이상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충분하죠. 네. 네. 주말에만 해도 충분히 솔직히 5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에르메스 듀얼레 중에서 조금 잘 나가는 먹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한 번씩 올 때마다 물어보는데 늘 올 때마다 없네요. 한숨 푹 자고 2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얘기 안 해서 기절했어요. 아, 기절했어요. 저도 푹 잤어요. 옆에 있는 오른 언니랑 머리 맞대고 잤어요. 이 국까지 가는 과정이 준비할 것도 많고 좀 험난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막상 해보면 별건 아니기는 한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복잡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공항에서 지하철 연결이 되니까 잘 모르면 미리 예약도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네. 여기도 인천공항 공항철도처럼 이제 나리타 익스프레스라고 도쿄 중심부까지 가는 기차가 있어서 도쿄 중심부인 신주쿠역으로 갈 거고, 항공권 예약, 열차 예약, 호텔 예약, 그리고 핸드폰 이식 예약.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거 자체가 진입 장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은 외국인에 한해서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고 오시는 편이 되게 좋으세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를 스킵을 하고 주요 정차역만 이제 정차들 급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본 백화점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늦게 열고 빨리 닫아요. 최대한 빨리 와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보고 많은 거를 사고 하기 위해서는, 네, 아침 일찍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니까 이거. 아, 그치. 존폐의 위기에 있다 와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하시는 분? 이번 주에 들어온 물건들 보고 도쿄에서 또 뭐가 새로 들어왔는지. 브랜드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매주마다 신상들이 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미리 보고 동선을 한번 다시 짜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브랜드는 꼰대 가르송이 있고 MZ들이 좋아하는 뭐 휴먼메이드도, 네,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국에도 매장이 있기는 한데 한국보다는 훨씬 싸서. 네. 싸고 물건이 많고. 지금 신주쿠 나오자마자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만 들렸다 가려고. 이렇게 일본에서 뭔가 구매를 하려면 일본어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는 하고 있는데 막 잘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훨씬 더 잘하면은 기회도 더 많고 하니까 계속 배우는 게 좋겠죠. 저희 그 수강생들도 수업 듣고 나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어 수업도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실제로 이쪽 분야에서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외국어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코레 코레바키 지금 뭐 사러 오셨어요? 가방 사러 왔습니다. 요즘에 이거 젊은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보고 있어요. 뭐 주우재라든가 좀 유명하신 그런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어나드 칼라. 지금 사려는 건 얼마인가? 이거? 지금 보는 거는 이런 지갑 같은 경우에는 9,900엔 정도예요. 9,900엔이면 얼마예요? 하나로 치면은 8만 원 초반대, 8만 1,000 원 정도. 한국에서 판매를 할 때는, 네, 얼마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원가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나요? 한국에서 팔곤 있는데 한국이 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서 30%에서 40% 붙여서 팔고 있어요. 대표님은 이거 처음 시작하실 때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하나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했어요. 네, 300만원으로 시작을 해갖고 점점 굴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떤 상품을 사서 팔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와서 이제 쓰는 경비만 한번 빼보자라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는 뭐 400, 뭐 500, 1000만원 자금적으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뭐 여력도 없긴 했지만은 한 번에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번 시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짐 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담동 같은 동네인데 거기에 좀 유명한 명품이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유니클로가 원래 일본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만 얼마 정도씩 더 싸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러면 유통비가 붙는 거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한국에서 병행 수입하는 사람들도 유니클로에서 물건도 많이 사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여기는 오모테 산토라는 거리고요. 알프로렌, 네, 메종 마르지엘라, 시리즈, 겐조, 뭐 앞에 보이시면 디올도 있고
저 앞에 좀 더 가면 에르메스도 있고 웬만한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본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이제 병행 수입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여기를 무조건 필수적인 코스로 오고 계시고 건물 하나 통째가 다 디어리죠? 네, 맞습니다. 그 옆에는 통째가 하나 펜디 건물이고 지금 저희가 갈 매장은 꼼데가루소 라인 중에서 CBC 라인을 갈 거고 한국에서 네이버에서 보면 이제 흔히 명품 병행 수입 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대표님들이 사가지고 파는 게 맞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시죠. 취급하는 상품이 주로 여자분들께 많아요? 아니요. 그렇진 남자분 것도 않아요. 있고, 네. 여자분들 것도 네. 있고 다양하게 MZ세대들 나이가 좀 있으신 30, 40대 분들 것도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이시는 매장이 CDG 매장. 제가 이제 땡콩이 새로 나온 건가? 네, 새로 나온 거. 여기 오실 때도 네. 딱 지금 이거 인기 있다 한번 찾아보고 오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네. 힘든 것들. 네, 맞아요. 그렇죠. 구하기도 힘든데 뭐 한국에서는 일본 현지보다 많이 비싸게 팔아서 저희가 병행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도 네, 한국 매장가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거는 네. 또 반응 좋을 것들이 뭐 있는지 네. 또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매장에서 비싸게 팔아도 물건이 없습니다. 또 여기 직원분들도 여러 번 많이 보다 보니까 신제품이나 좀 잘 될 거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갖고 싶어갖고 찾아보면 물건이 있긴 있는데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이즈가 없거나 색상이 없거나 그런 네네. 경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뭐 최저가라고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들 구하면은 잘 팔 수가 있습니다. 아, new one. X라지 아리만. 라지 아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오, 지하철 지금 많아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 타시면은 한통 많이 있는 보실 거예요. 그런 네. 가방이에요. 근데 아까 그 일본어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일본어 못하지. 네. 뭐든지 네. 한 10%만 준비가 되면 실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모든 나라 언어를 다 해야 되고 지역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일단 하시면 생각보다 정말 기회가 많아. 만국 공통어 네. 바디랭귀지가 아, 그럼요, 그럼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지원 갈 곳은 CDG보다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진 플레이 꼼데? 꼼데가로서 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없어요. 네. 네, 아침부터 막 줄 서 있어요, 여기. 새로 처음 나왔네. 보는데? 2X 라지. 2X 라지 we have. 오케이, 구다사이. 에? 또?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이즈랑 이제 상품 수량수 얼마나 원하는지 물어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오버핏으로 사이즈를 큰 거를 많이 선호를 해서 네 이제 큰 사이즈를 달라고 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금요일에 오는 이유가 있나요? 매장마다 제품들이 들어오는 날이 있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에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주말에 오는 편입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 중에 대표님들처럼 병행수입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거의 관광 위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거의 관광객들?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경쟁자가 네. 거의 없어요. 네. 교환 방법 안 돼요? 지금 교환 환불 안 돼요 이렇게 네. 일본은 교환 요금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도 교환 환불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살 때 잘 봐야 돼요. 한 번씩 다 확인을 하고 사야지 다음에 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뭐 환불을 해달라 이런 거는 안 돼요. 여기는 일본 브랜드인데 요즘에 유명해요. 그래서 다양한 그릇이나 여러 가지 패션 잡터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이런 모자티나 야구 모자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15,000, 15,000원. 15,000엔이니까 하나를 치면은 135,000원 정도? 네. 우리나라에 그 정도 아직 없어가지고 편집샵 이런 데 들어와 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싹 보고 뒤에 보면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서 괜찮은 것들은 이제 샘플을 구입을 해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어떤 걸 사야 될지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좀 시장 조사를 한국에서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느낌이 비슷하다 하면은 시험 삼아서 이제 샘플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보면 거의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데이터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는 조금만 살아보고 반응이 좋으면 네. 나중에 더 많이 사가는 거예요? 다시 와서 많이 사간다기보다는 일본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정식? 물건을 이제 대신 구매를 하게끔 하고 저희랑 이제 협업하시는 관리사분을 통해서 한국에 병행 수입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포워딩 업체라고 하셨는데 물건을 대신 사서 한국에 보내주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런 개념. 그런 거는 수수료가 있어요?
비싸지 않나요? 포워딩 업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무역 회사들은 이제 다 포워딩 업체를 쓰고 관세사분을 쓰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하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써서 저희가 최대한 손이 안 가게끔 하는 게 더 이득이라서 수수료가 든다고 생각해서 돈을 안 쓰면 그게 사실 더 이제 손해거든요. 그게 다 대표님의 노동력이 그렇죠. 네. 우리는 네.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을 하면 되니까. 어디 쓰러져? 얼마나 진짜 오늘 물건 안 살라 그랬는데. 그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 혹시 사야 할 목록 같은 거 미리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목록들을 이제 해갖고 대충 이제 현지랑 이제 수요나 어떻게 이제 가격들이나 얼마나 팔리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동선 낭비하는 필요 없이 그렇죠. 딱 필요한 매장에 가서 네.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더 필요하다 현지에서 바잉 팀 알바분들을 따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그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확실히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럼 이렇게 일본 네. 오셔서 네, 네. 제일 많이 구매했던 금액은 얼마예요? 네, 일본 매입 기준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판매하면은 얼마 정도 매출이 일어나나요? 30%에서 35%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순익으로? 월에 한 1,200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금액은 물건이 다 팔렸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월에 순수익은 700에서 한 8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는 매장은 플리즈 플리츠라고 여기는 이제 주로 여자 옷들을 팔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데 줄무늬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많이 유명해질 때 상품입니다. 대표님 옷도 지금 그런가요? 네, 이거 짝퉁인데. 아 이거 잘라 그런 얘기 하지 마. 왠지 내보낼 것 같다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샀다가 안 팔리면 악성 대모가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인기 제품에 피라도 붙여서 사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들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악성 재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성 재고는 없고 가지고 있는 기간이 더 길수록 가격이 2-3배가 되는 그런 옷들이나 뭐 잡화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묵혀두는 편이에요.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이상 재고가 없으니까 이제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모두 다 찾는 그런 옷이고 사이즈인데 없으니까 시장에는 없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이제 소량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옷이 이제 계속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치가 귀한 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대형 플랫폼에서 좀 가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대표님 같은 영세 사업자가 명품 파는 경우에 뭐 엄격하게 제품 검수를 요구를 한다든지 인증을 네. 요구한다든지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네, 저희 같은 영세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못 믿다 보니까 거기서 구매한 사진들이랑 인보이스랑 네, 인보이스랑 수입신고 필증 이런 수입 것들이 있으면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판매 전에 요구하는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 같은 거를 제출을 하면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네,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품을 사다가 파는 네. 건데 네. 그렇게 소명하라고 오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는데 뭐 딱히 어렵다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품일 시 고수해도 된다. 맞아요. 네. 100배 보상해준다. 맞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이슈가 있으면 사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진품을 가지고 있고 가품을 네.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업체들하고 또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네, 슈프림 가고 있어요. 구글맵 이런 거 안 켜도 되나요? 그죠. 네. 안 봐도 충분히 갑니다. 한 달에 뭐 못해도 한두 번 오니까. 근데 가끔 유튜브 보면은 네. 한국말 하시는 분들한테 시비 거시는 일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 혹시 당해보셨는지? 아니 전혀 그런 거 전혀 당해본 적 없어요. 너무 친절하시고 네. 다들 네. 근데 어느 단체나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네. 너무 막 외진데를 혼자 다닌다던가 그러면 항상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는 시비 안 거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도산대로에 슈프림 매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물건도 압도적으로 많고 네, 가격도 싸고 우리 안에 촬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보시죠. 흰 가방은 있다, 배낭. 그니까 나 잘못 돌아왔어, 올라가.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이제 많은 제품들을 파는 와중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촬영 안 된다. 오늘 총 얼마나치 사신 거예요? 적당히만 샀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는 뭐 해요? 보통 이제 산 물건들 장부 작성하고 얼만큼 샀는지 정리하고 오늘 봤던 물건들에 대해서 못했던 시장 조사 같은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는 편이에요. 대표님은 머리 스타일이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미용실 하셨으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실은 중국 구매대행 하기 전에 미용실을 좀 오랫동안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머리 손질하기 편한 네, 머리를 찾아가지고 제일 편한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 해서 4년 정도 했었고 미용실도 2개 운영을 했었었고 어, 내려야 되나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신주쿠 여기고요. 네, 오늘 저녁 먹을 장소. 이렇게 여행도 오고 네. 와서 돈도 벌어가고 네.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그죠. 돈도 벌고 한 달 내내 상주하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봤자 4일에서 5일 정도 체류를 하고 이제 나머지 기간에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것도 없고 내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길이 보이니까 지금 일본을 하고 있고 뭐 유럽을 하고 있고 하는데 나라가 늘어날수록 더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닐 계획이신가 봐요. 어, 그렇죠. 그럼요, 내년에 네. 이제 미국도 하고 태국도 네. 갈 예정이에요. 네,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그 아내분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냥 묵묵하게 응원해주는 편이어서 네. 네, 딱히 뭐 네,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네. 영상 편지 아내분한테 아니야, 그런 입가야. 아, 저기 있다, 맨 끝에. 어, 있어요? 어, 있다. 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 저희한테 연수받았다 교육생분 한 분 계신데 이번에 일정이 겹쳐가지고 다시 어떠신가요? 통보났지 통보났지 일본 분이신가요? 아, 하이, 한국 분 하이 하이 아이고 힘들어라 저는 네. 엄청 치열하게 줄 서고 뛰어다니고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뭐 뛰어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행한다는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와사비 아리마스카? 대표님들 덕분에 일본 촬영까지 와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재밌어요. 궁금한 게 가만히 놔두면 희소성이 생겨서 마진이 더 올라가는 제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최대 몇 퍼센트까지 팔아봤나요? 2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한 100만 원 이상 받은 것도 있어요. 티셔츠 한 장에. 뭐, 아, 근데 네,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네. 티셔츠 한 장을 네. 100만 원에 사요? 어, 네, 신기하죠. 있더라고요. 네, 진짜 많아요. 같은 디자인이어도 구하기 어려운 사이즈들은 값이 더 많이 확 뛰어요. 어떤 연예인이 뭐 입고 나왔다든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또 입고 나왔다든가, 그런 요소들 때문에 또 갑자기 뛰는 경우도 꽤 있고요. 사람 엄청 많죠? 강남역보다 네. 사람이 많죠. 그죠, 그죠. 서울 사람 많은 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면. 이렇게 끝나고 맨날 편의점 들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간식거리. 주문 처리하면서 먹을 것들. 매달 올 때마다 새로 나온 호러를 맛볼 수 있어요. 할로윈 이제. 할로윈이라고 나왔어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주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얼굴이 많이 부어있네요. 네, 피디님 괜찮으세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침에 또 여기서 이렇게 먹고 오늘 어디 가실 건가요? 오늘은 아사쿠사라는 이제 도쿄에 절을 갈 건데 백화점이나 다른 데 11시에 열거든요. 그 전에 이제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아, 일하기 전에 이제. 네. 피디님 좀 쉬세요, 그때. 목소리가, 앉아서 좀 쉬세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네. 네. 4시에 카톡 했을 때 왜 갑자기 없으셨어요? 오전 4시인데 어떻게 갑자기 잠을 안 주무시나요? 아, 그렇죠.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들어와서 물건 정리하고 주문 들어온 거 처리하고 네. 그거 끝난 게 4시예요? 어, 그렇죠. 네, 장부 정리하고 네. 어제 비행기에서 2시간 자고 오늘 한 3시간 자고 나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복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싱을 하면 네. 이틀 동안 5시간 자고 네, 네. 움직일 수 있다. 아 그렇죠. 대표님 공항 운문대 통과하실 때 몇 번 잡지 않나요? 일본에서 몇 번 잡혀요 가끔씩. 금각 본 거 있냐? 뭐 잘못한 거 있냐? 센터 한 번 몇 번 깐 적이 있어. 진짜로. 저번에도 그랬잖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한 번씩 저희 이제 출장 오면서 이제 꼭 들리는 절이기는 한데 네, 그냥 놀러 온 거죠 뭐. 백화점 오픈하는 시간이 11시니까 그전에는 좀 돌아다니는 네. 편이에요. 저는 가끔씩 저녁에 혼자 온천도 가고 있어요. 도쿄 근교에 1시간 안쪽으로 갈 만한 온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뭐 네, 피로도 풀고 하는 거죠 뭐. 앞에 보이시는 게 아사쿠사라는 절이고 소원 빌어요 소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둘 다? 야. 잘 되게 해주세요. 스미마세. 근데 이 정도 되면 아예 일본에다가 네. 회사를 차려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훨씬 더 인력을 고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시도는 하고 있고 네. 네, 네 계획에는 있는데 당장 현실로 옮기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많아가지고 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본 사무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긴자 거리이고 고급스러운 뭐 차들과 이제 고급스러운 주택들 그리고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양쪽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제 로드샵들 되게 많은데 명품도 있고.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서 도쿄 올 때마다 항상 오는 거리이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좀 한적한 분위기여가지고 일본 현지 분들과 이제 일이 협업할 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브랜드에 하러 오세요? 이제 뭐 티파니앤코도 있고 뭐 에르메스도 있고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요시다 포터 뭐 등등 도쿄 시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브랜드들도 여기 다 종합적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네. 요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아크테릭스 이제 등산복계 이제 에르메스라고 불리는데 그런 것들도 꾸준히 수요가 많아서 올 때마다 항상 보고 있기는 한데 일본도 역시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시내에 네. 가보고 물량이 네. 없으면 여기에 와서 또 물량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일본인 그 직원분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물어보게 돼요. 다른 지점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확보를 해달라고. 네. 그런 것도 확인해줘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연락을 먼저 취해놓고 이제 물량, 수량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가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물량이 없다 그러면 네. 배송도 해드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게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구매를 할 때 다 가인팀이나 이제 검수팀이 다 검수를 하고 네. 구매를 해야 돼요. 우측에 이제 시리즈, 꼰대가로서 시리즈 라인이 있고 한번 가보시죠. 네. 이게 확실히 요즘에 잘 나가긴 하죠? 네네네 그렇죠? 많이 입어요 젊은 친구들이 아... How about large? 입고 찍고 아니마스까? 이 에르메스 지금 촬영은 안 돼서 못 찍고 네. 나왔는데 네네 여기에서 주로 어떤 제품을 가져가면 가장 좋은 마진을 볼 수 있나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네 목걸이. H 파바슈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 제품이 좀 잘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목걸이도 있고 옷도 있고 네. 신발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인기가 있어요. 정책 자체가 일반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지를 않는 성격이 좀 짙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제 구매 실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실제로 물건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네. 능력 있는 인턴 뽑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처음 가서 사면 물건 대부분 네. 안 줘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아야 돼요. 네. 에르메스 가방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가방을 버킨백이라고 있는데 그 정도를 살려면은 실적이 적어도 3천 정도는 깔아야 이제 예. 싼 것들로 이렇게 3천을 깔아야 그럼요. 그걸... 그렇죠. 싼 것들로 깔을 수밖에 없죠. 그거밖에 안 주니까 네. 처음에 한 6년 전쯤에 파리에 한번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 생일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드려야겠다 생각에 에르메스 매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갔더니 물건을 안 주더라고요. 당시에는 에르메스 실적에 관련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었고 알지도 못했어가지고 3천 정도 써야 네. 된다 이런 개념 네네 그런 개념을 아예 몰랐어서 진짜로 없는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네, 그런 실적이 없는 사람들의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를 하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구매를 할까 생각을 했더니 감정의 호소를 해보니까 주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네, 다음 달에
예, 와이프랑 결혼을 하는데 결혼 예정자인데 이제 프로포즈 선물로서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해 주고 싶다. 예, 그 상황 설명을 구구절절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물건을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에르메스를 구매하려면 네. 뭔가 감정 호소하는 일도 잘 해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데. 네네. 일본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 카디건. 아, 카디건. 아, 그거니. 그거는 세탄데. 세타? 네, 할미라 그렇습니다. 물건이 없네.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네. 많이 못 찾은 날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날 좀 어떠세요? 그런 날 좀 허탈하죠? 아니 근데 이 브랜드가 없으면 다른 브랜드는 있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안 사면 딴 데서 사면 되니까. 이런 거는 가지고 와서 샵에다 진열을 하면 얼마 정도 걸려서 팔리나요? 계절에 맞는 상품을 사면 한 달 안쪽으로 해서 물건이 팔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만큼 수요가 많고 이렇게 초보자가 여기 와서 병행 수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초보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내가 봐서 이쁜 것들을 그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내가 봐서 이쁜 것들은 예, 팔리지가 않아요. 그건 내, 그냥 내가 이쁜 건 내가 가지게 돼 있어요. 그 네, 팔리지 그냥... 못하고 재고로 남기 때문에 그냥 네, 내가 맞아요. 입고 다니는 네. 네. 이게 그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재고 아니고 네. 제가 갖고 싶어서 구매한 거예요. 보시면 또 이제 안경치 긍자 안경이라고 네. 있는데 요것도 네. 하우스 제품인데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안경이 네. 아이돌들이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네. 안경이에요. 제가 되게... 아는 거라고는 네. 그 젠틀몬스터. 아, 아 맞아요. 제니님이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네. 사면 더 싸요? 아 젠틀몬스터 우리나라가 제일 싼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네. 거니까 가끔씩 일본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사겠네요. 아, 가끔씩 네. 젠틀몬스터가 협업하는 제품이 있는데 메종드 마르지엘라? 네 그런 콜라보 제품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와서 한 번씩 와서 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테릭스 등산계 에르메스 여기 되게 많이 핫합니다. 볼까요? 네. 오늘도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 네. 뭐 샀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저희가 아크테릭스 가방을 하나 샀는데 대표적인 모델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미 솔드아웃이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게 인기가 있는 멘티스라는 제품인데 사막이? 네. 한국에서는 아마 매장 가면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되게 비싸고 네. 그럼 이거 몇 퍼센트 정도 싸게 산 거예요? 한 7, 8만 원 정도는 그쵸? 훨씬 네. 저렴하죠.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뭐 45% 정도? 네. 엄청 싼 거죠. 여행할 때 자기가 평소 눈여겨봤던 브랜드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싼 값에 사도 그쵸? 괜찮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네. 그런 브랜드들은 자기가 잘 아니까 와서 네. 구매하시면 좋죠. 네. 이거는 CDG라는 네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한참 바람막이기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있어요. 이거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니까 물건도 더 많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로 가시다 보면은 그냥 기본 바람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꼰대 가르송 계열사 그런 느낌인가요? 네네 그렇죠. 그냥 꼰대 가르송 같은 경우는 하트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검정색의 CDG 글씨가 포인트인 브랜드예요. 아 밑에 또 꼰대 가르송. 네네 꼰대 가르송이라 써 있고 이제 약자로 CDG라고 돼 있죠.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알마니라는 브랜드에서 알마니 익스체인지, 엠포리오 알마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서로 추구하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디자인도 다르고, 네, 디자인도 다르고 매장 분위기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젊은 대학생 친구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게 대학생분들이 네. 많이 입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분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서 어떤 걸 잘 입고 다니는지 네. 어떤 패션이 유명한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아, 네. 어떤 걸 봐야 잘 알 수 있는지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패션 관련된 그런 인스타 계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다 팔로우 해놓고 또 연예인들도 좀 패션에 관심 있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를 다 팔로우를 해놓는 거야. 보면은 거의 느낌이 비슷비슷하고 보이는 옷이 또 계속 보여요.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SNS 중독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 조사가 충분히 돼야 하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 오면 다른 패션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패션이 정말 빨리 바뀌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잖아요. 계절이 바뀐 만큼 또 유행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정보가 곧 돈인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와서 뭐 한 200만 원 쓴다고 치면 여기에서 충분히
많이 놀기도 하고 네. 경비도 높고 이럴 수 있으면 그게 참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럽을 좀 많이 돌아다니곤 했었는데 당시에 몽클레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패딩 제품으로 유명하죠. 그때 당시에도 그것만 한 두 개만 사갖고 가면은 뭐 비행값은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소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또 어디 가는 길이에요? 시부야로 갈 예정. 처음에 길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했어요? 구글맵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그런 것처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몇 번을 타서 어디서 갈아타고 뭐를 타고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고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 구글맵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를 간다 오모테산도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역을 치면은 어떻게 가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 거를 경로로 누르면 내 위치에서 오모테산도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 여러 가지 시간별로 이렇게 나와서 네이버 지도랑 똑같네요. 그렇죠. 정말 찾기 쉬워요. 네. 키링 아리마스카? 예, 아리가토. 지금은 뭐 사러 온 거예요? 키링이요. 저희가 찾는 키링을 물어봤는데 키링이 없대요. 저것도 꽤 가치 있는 거 같아요. 네,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원래 영국 건데 일본에 물량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도 좀 찾기가 힘드네요. 아무래도 유럽에 가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갈 때 네. 저도 한번 네, 저희 다음 달 바로 가기 때문에 네, 피디님도 따라오세요. 피디님 이제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라슈쿠 가고 있고요. 이제 보통 토요일에 신상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신상들이 들어왔나 시장 조사도 하고 이제 물건 좀 샘플 사입 좀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인데 슈프림처럼 엄청 성장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런 강아지 모양의 이제 키링.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티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네. 품절이어서 못 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기가 많아서 이제 오전에 다 팔린 거예요. 벌써. 이미 다 끝났어요. 네. 휴먼메이드 매장이 11시에 문을 여는데 보통 네. 7시부터 줄이 맞아요. 한참 서 있어요. 네. 각국의 나라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한국의 이제 오픈런이랑 좀 비슷한 거네요. 맞죠. 그렇죠. 대표님은 일본에 연고가 있으세요? 연고는 없죠. 네. 친구 한 명은 여기서 네, 일본인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뭐 연고가 네, 딱히 있지는 않아요. 지금 갈 매장이 앞에 보이는 키스라는 매장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년도에 뉴욕에서 시작된 편집샵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그 규모가 커지고 커지고 커져가지고 전 세계에 매장이 4개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는 도쿄에 지금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고 밖에 보시면은 네. 콜라보 제품들도 되게 많고 네, 내년에 성수동에 키스 매장이 생긴대요. 네, 국내 이제 대기업이랑 이제 유통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기업이 컨택할 정도면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입증이 된 거네요. 그럼요. 여기도 패션 좋아하시는 분이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매장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구매할 게 또 있나요? 그 리셀 피가 붙는 뭐 상품들을 많이 사서 이제 여기서도 물건을 잘 찾다 보면 인기 있는 제품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매장 안에 한번 갑니다. 여기 연예인분들도 많아요. 네. 많이 오죠. 오늘 구매는 다 끝났어요? 네. 네네. 오늘은 다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럼 하루 평균 물건들이 몇 개 나가요? 일본에서 가입해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개에서 20개 정도? 하루 평균 그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일본에서만. 네. 아, 일본에서요? 네네.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럼요. 네. 지금 유럽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만. 그럼 대표님, 한 달 출고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 출고량은 한 300개 정도? 300개에서 400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건이 그렇게 막 싼 물건은 아니잖아요. 네네. 반품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거기 변신까지 해서 한 2% 정도? 그렇게 네. 높진 않네요. 네,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AS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네네. 대처하세요? AS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AS 요청이 없었을까요? 네, 워낙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고 그런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AS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CS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으시겠어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 보면 CS로 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맞아요. CS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되팔이다
네. 리셀러다. 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저희가 해외 돌아다니면서 원하시는 이제 물건들을 찾아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희가 뭐 나쁜 짓, 저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사건 물건들을 좀 사업자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자료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하고 네, 내일 위해서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여기 돈키호테 왔는데 좀 살 거 있나 한번 보러 왔어요. 이렇게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는 거 알면 뭐 이것 좀 사다 달라 저것 좀 사다 달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다 거르고 있습니다. 네. 가족 외에는 무조건 다 거르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바빠가지고 네. 개인 쇼핑할 시간이나 뭐 여가 시간은 좀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돈 열심히 벌어서 선물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네, 끝도 없죠.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네, 성인용품 되게 잘 나가요. 한국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텐가 엄청 유명한데 이것도 팔아도 되나요? 성인용품이어가지고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저희는 뭐 취급은 하고 있진 않은데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 여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사니까 여기 있다고. 네. 저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네요. 지금은 카이카이 키키라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엄청 크게 전시했었어요. 뭐 파는 매장이에요? 여기는 뭐 옷도 팔고 인형도 팔고 키링도 팔고 네. 다양하게 다 팔고 있어요. GD가 항상 하고 나와가지고 특히 이런 브러치나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친구가 카이카이고 키키인데 네. 이 카이카이 주인공보다 이 해바라기가 더 유명해. 맞아요. 아, 여기네요. 네네, 네. 이 해바라기 친구들이 있는데 더 유명합니다. 사업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힘들죠. 힘듦에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해결하는 네. 게 또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재밌기도 하면서 반면에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네. 집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집에서 반응이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힘든 일인 것 같고 사업이라고 하면 또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시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제가 또 이쪽 일에서 아예 뭐 경험도 없었고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이렇게 멀리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시죠. 아시면 안 되니까. 네. 한약도 많이 먹고 그럽니다. 대표님도 부모님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먹었습니다. 네.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예술 작품이에요. 원래는 이 그림도 되게 비싸요, 그림 자체도. 그래갖고 이제 뭐 GD가 처음에 패션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유명하게 대중들도 알게 된 거예요. 가끔 뭐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이 작품을 만드신 할아버지 가끔 나오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일본에서 유일하게 매장 하나 있고 주말에만 열고 하니까 희소성이 더 있는 거죠. 전 세계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또 일본에서 한 개. 아, 단 한 개. 매일 열지도 거고? 않고 오픈하는 날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미리 공지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더 구하기 어려워요. 이제 오픈이네요. 12시. 원래 옛날에 11시였는데 세 달 전부터 12시였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있어요. MZ세대들이 많이 보통 MZ... 젊은 엄마들도 많이 네. 씁니다. 명품 가방 같은 데도 많이 네. 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켓이나 잠바 같은 데도 많이 맞아요. 착용을 하세요. 이 물건이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뭐 자기 이제 딸 자녀분 초등학교 할 때 친구들한테 답례품으로 주려고 이제 몇십 개씩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지금 이게 하나에 한국에서 얼마일까요? 하나에 지금 한 5만 원 정도 팔고 있어요. 네. 몇십 개씩 사면은 500만 원. 그죠. 이게 크기도 키링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니까 선물 주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구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이하게 아이패드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거를 여기 체크한 다음에 앞에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시면 돼요. 네, 상품은 밑에 내려가서 받고 있는 편이고. 각자 매장마다 네. 사는 방식이 가지각도 있는데 네. 이런 걸 다 직접 찾아보고 가신 거예요? 직접 그냥 다 물어보고 그런 거죠. 와서 물어보고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고 계속 찾아보고 해서 알게 된 거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네.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직접 찾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좀 주체적으로 모든 일이 그런 식이에요. 주체적인 일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는 일이죠. 틀에 박힌 그런 일보다는 좀 자기가 직접 일을 찾거나 새로운 데를 다녀서 여러 가지 정보도 새로 얻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유선이나 명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혹시 이 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보통 그래도 한 2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죠. 네, 지금도 무역 사업 크게 하시는 나이 뭐 50대, 60대 분들도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보따리 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보고 견문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커지셔서 나중에는 무역회사를 차리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크게 하시는 분들도 시작이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님들 시중 목표도 그렇게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이 점점 높아지니까 법인을 낼 예정이에요. 네. 네, 오늘은 좀 한가하시네요. 네. 네,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이거 먹고 공항 가려고요. 공항 가려고요. 네. 아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나도 이 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분들한테 네. 좀 조언 한마디 해주자면 부업을 하실 거면은 부업으로 가볍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업으로 저희처럼 하실 거면은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쉽지도 않은데 그 쉽지 않은 만큼의 이제 보상은 확실히 있다고 저는. 네. 장담하니까 네. 네, 저도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한 지가 2년 차지 네,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이었고 지금 벌써 한 2년 차 네, 해보니까 네, 확실하게 보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는 일본 물가가 엄청 비싼 줄 알았거든요. 뭐 밥 먹고 하다 보니까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네, 맞아요. 일본이 저렴해요. 그래서 요새 일본도 되게 많이 오시고 벤저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일본이 더 비쌌다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네. 네, 훨씬 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가격 물가가 저렴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물건 품질들이 다 너무 우수해요. 그래갖고 싸고 물건의 품질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으로 하시면 이익이 좋은 거죠. 네. 자, 이 다음에는 뭐 하실 건가요? 아, 우선은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다가 위치시켜 놓은 상품들이 있어서 관제사분이랑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를 할 거고 그게 처리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공항에 와서 저희가 맡겼던 물건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가서 뭐 쉬는 거 빼고는 네, 맞아요. 이제 가서 쉬면 됩니다. 일본에서 계약을 맺은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낸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 다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때 다시 한국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선배님들이 봤을 때 지금 하고 계신 일의 비전이 어때요? 옛날부터 무역은 계속 있었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물건을 찾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회는 있지 않을까. 패션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따로 생각한 건 없기는 한데 해외를 나가고 오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세요? 실질적으로 뭐 한 달에 나가서 새로 하는 기간은 뭐 3일, 4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저희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터뷰 화이팅!